여기는 여수권이 자랑하는 전국국 감성도 명소 금호열도, 금호열도 최남단에 자리한 소리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저 스나이퍼 피싱클럽 회원이신 이강대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강대 씨 소개로 제가 여기 소리도 귀신골창 일대인 것 같은데 요 감성돔 취재를 나왔습니다. 네. 예, 새벽 물때를 지나서 뭐 초날 물을 곧 타이밍에 뭐 감성돔이 여러 마리 나와서 예, 취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월간 바다낚시 독자 여러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우리 이강대 씨 나중에 책에 소개될 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낚시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글로 이렇게 포인트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현장에서 예, 직접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 이렇게 아, 지금 우리 이강대 씨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또 금월도 쪽은 아주 이제 출조 경력도 오래되시고 뭐 자주 또 출조하시니까 지금 또 지금 내려 있는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여러 차례 내려서 상당히 좋은 조과를 올리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늘도 지금 마리 수 조과를 올렸고 어제도 뭐 6마리인가 7마리 낚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6마리.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월간 바다낚시 독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곳에 오게 되면 네, 어떤 준비를 해 와야 되고 네, 예, 어떤 채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전문가한테 그 조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요? 귀신골창 옆. 그냥 귀신골창 옆 무슨 포인트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저기가 귀신골창이죠. 아,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섬은 알마섬이고요. 예, 우리 이강대 씨 뒤로 지금 보면 마당녀와 금등녀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이름이 딱 저 정해져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귀신골창 북쪽에 있는 예, 뭐 저 금등녀 맞은편 갯바위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뒤쪽 갯바위는 상당히 경사가 심한데 또 낚시 자리 쪽은 그렇게 이렇게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수심이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여기가요? 만조 기준 한 좀 갯바위 가까이는 한 6, 7m 정도 나오고요. 예. 한 15m, 20m 전방에는 예, 한 10m 가까이 나오고. 아, 수심 10. 그러면 뭐 이렇게 겨울 포인트로 네, 수심 분포는 무난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쪽이 다 여밭이라. 아, 그렇습니까? 여밭이라 한 겨울에도 예, 감성돔이 잘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오늘 취재를 하고 있는 시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 초입니다. 2019년 1월 초고 지금 우리 이강대 씨 같은 경우는 새벽녘에는 좀 가까이 노리다가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조금 이제 공략 거리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 한 어느 정도 거리를 이 시점에 한 노리면 좀 확률이 높을까요? 20m에서 30m 전방 정도의 예, 시비가 안 잡힐 수 있도록 하면 될 예,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수심이 예, 깊어지는 상황이라 아, 예, 자기가 이제 낚시인이 포인트를 정했으면 예, 그 포인트의 수심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항상 그 자리, 그 부분으로만 아, 채비를 흘려야 예, 입질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포인트는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우리 이제 낚시인들 흔히 얘기하는 게 아, 여기는 들물 포인트다, 여기는 날물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오늘 내려 있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들물, 날물 조항만 놓고 보면 어느 물대에 더 좀 확률이 높습니까? 끝들물에서 예, 중썰물까지 잘 되는 아, 것입니다. 끝들물에서 중썰물이 예, 아무래도 여밭이다 예, 보니까 예, 만조 전후로 해서 입질이 가장 활발하게 들어오는 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조에서 이제 물이 좀 빠질 때 초날물 예, 예, 이때도 좀 확률 높은 타이밍이고요. 네네. 예, 제가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는 또 이제 그런 물때 들날물에 상관없이 또 입질이 활발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여기도 새벽 타임에 한번 노려볼 만한 곳이죠. 네네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지금 수심 분포나 조류를 보니까 다른 시기에는 몰라도 이렇게 1월, 2월 수온이 이제 바닷가에 떨어지는 그 시점에는 아무래도 좀 속공성이 좋은 고부력지 반유동체가 유리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오늘 이강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BH 전유동체비, G2 전유동체비로 지금 감성돔을 네, 다 낚았거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겨울에 바닥층 공략이 좀 유리한 네네, 이렇게 고부력지 체비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체비가 유리하다고 네네,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우리 이강대 씨 같은 경우는 저부력지 전유동 채비를 또 선호를 하고 네. 실제로 그 채비로 지금 감성돔을 여러 마리 놨었습니다. 네네. 이 저부력지 전유동 채비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 영등철 아니고서는 예. 감성돔이 수온이 뭐 14도, 5도 예. 이 정도 바다 수온이 유지될 경우에는 예. 제 경우를 보면 여바 포인트에서는 예. 감성돔이 상당히 부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바퀴를 따라서 예, 예. 완전 뭐 바닥에 벽을 붙이고 있진 않겠죠. 아무리 저게도 맞죠. 그렇죠. 특히 또 여바제스는 어차피 감성돔이라는 게 바닥에 배를 깔고 다니는 고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를 타고 다니고 여 뒤로 돌기 때문에 밑밥만 한 곳에 꾸준히 잘 주고 예. 저쪽 그 부분에 예. 자기 채비를 잘 넣는다면 예. 여 위에서도 물고 여 옆에서도 물고 하기 때문에 저부력 전유동이 예. 아무래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입질도 겨울로 짙어질수록 점점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부력 반유동이나 저부력 전유동이 가장 잘 먹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위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닥이 뭐 장판처럼 이렇게 밋밋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보면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고 골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략 수심청이 정해져 있는 반유동 채비로 이 바닥층을 또 세밀하게 더듬는다는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불가능하기도 같고 채비 조작에 자신만 있다면 그리고 뭐 바람 파도가 이렇게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저부력지 전유동 채비로 오히려 미끼를 천천히 가라앉히면서 바닥을 좀 세밀하게 더듬어주는 네. 그런 공략법이 더 잘 통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신 장비가 제가 어제는 1호대를 사용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지금 1호대 아닙니까 이게요? 1.35대입니다. 아 1.35대고요. 네. 아 요 1.35. 리얼은 지금 요거 어떻게 되는 거죠? 2,500번 리드입니다. 스프만 3,000번. 아, 3,000번이고요. 원줄 몇 호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줄 2.5, 목줄 예. 2호 쓰고 있습니다. 바늘은요? 감성반 3호 쓰고 있습니다. 3호 쓰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아까 비지 전유동 채비를 사용하다 조류가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신지를 G2G로 바꿨습니다. 맞죠? 네네. 지금, 예, 고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채비 한번 보여주시고. 자, 예. 지금 G2 구멍지와 지금 예, 기능성 찌멈친 고무를 단 전유동 채비로 지금 감성돔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나이퍼 피싱 클럽 예, 대원희 씨입니다. 이강대 씨. 자, 이강대 씨하고 지금 소리도 북서쪽, 예, 북서쪽 끝에 해당합니다. 귀신골창 북쪽 갯바위에서 지금 겨울 감성돔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쪽 포인트 여건, 그리고 기본적인 공략법, 그리고 아주 지금 현재 우리 이강대 씨가 감성돔을 여러 마리 놨다는데 그때 사용한 채비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미끼입니다. 이제 뭐 감성돔 낚시할 때는 크릴을 밑밥도 크릴이 들어가고 미끼도 크릴을 주로 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 감성돔 낚시에서도 제일 미끼가 이제 크릴인데 네네. 또 우리 이강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릴만 준비해 온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좀 보니까 크릴과 옥수수 이 두 종류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지금 옥수수를 따로 준비해 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포인트가 예. 상층에 예. 학꽁치가 5만 4근 있습니다. 아 학꽁치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크릴로는 저부력으로 예. 낚시를 해서 채비를 내리기에는 예. 무리가 있어서 예. 그래도 학꽁치 상층의 학꽁치는 예. 옥수수를 전혀 건드질 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로 지금 대체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잡어 극복용 미끼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얼핏 생각나는 거 봐도 뭐 크릴 경단이 있을 수도 있고 깐새우, 뭐 활새우, 민물새우, 뭐 하다못해 개도 있고 이런데 굳이 옥수수를 이렇게 준비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 각자 이제 낚시인들 각자 예. 자기 대체 미끼 자주 사용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뭐 경단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가 참 감성돔이 좋아하는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어저께 낚시할 때도 여섯 마리를 전부 다 옥수수로 잡았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저 낚은 감성돔 오늘 세 마리도 옥수수입니다. 아, 다 옥수수 낚았고요. 아, 어떻게 보면 옥수수가 지금 밑밥에도 같이 좀 옥수수를 네네. 같이 첨가를 하셨고요. 네. 밑밥에도 한 통 반 넣어서 네. 같이 섞어. 그 옥수수 미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슈퍼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그 식용으로 나온 사람 먹을 수 있게 나온 그 스위트콘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 거 맞죠? 아, 미끼용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요? 옥수수콘 두 통 아, 두 통? 예. 한 반 통 정도는 미끼로 쓰고요. 예. 한 통 반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섞어서 혼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 미끼 이제 노란색이고 또 말랑말랑하잖아요 생각보다 맞죠? 네. 예. 그 감성돔 같이 뭐 게나 성게까지 그리고 뭐 딱개비까지 다 깨먹을 수 있는 아주 이 단단한 이빨을 가진 감성돔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미끼일 수도 있겠는데 예, 예,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옥수수 미끼 어떻게 깨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매일 쓰시는 분들이야 그냥 뭐 깨면 되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한번 직접 한번 예, 깨봐 주십시오. 옥수수 미끼 지금 요 감성돔 반은 몇 회라고 하셨죠? 3호라고요. 아, 3호요. 한 몇 개 정도 깹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끼는데 예. 예, 이것도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저부력 낚시 지금 짚투지를 쓰고 있고 접살봉도를 짚투로 물렸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옥수수를 4개를 끼게 되면 예. 크기가 작은 것들은 한 4알 정도 예. 그리고 크기가 큰 것들은 한 3알 정도 낍니다. 3알, 4알 정도가 적당한데 바늘 끝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까? 네, 살짝 밖으로. 나오게 아, 합니다. 바늘이. 살짝 나오게 완전히 덮진 않게 네. 바늘 끝만 살 그러니까 네. 미늘 부분, 그 부분까지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옥수수까지 지금 미끼까지 깼고요. 세팅이 됐습니다. 자, 한번 캐칭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여기 한 마리 걸려들면 진짜 좋겠지만 지금 예, 이제 뭐 간조가 다 되어가면서 지금 조류가 멈췄고요. 그 멈춘 조류 때문인지 입질도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 예 지금 들어오지 않다가 지금 한 두 번 정도 연달아 입질을 받았고 한 번은 감성돔까지 걸었다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